클리어 하고 런 합니다. 다시 클리어 0 보면은 이렇게 0, 1, 2, 3 0, 1, 2 1, 2, 0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ms 2초마다 새로운 숫자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넘버가 0, 2초 뒤에 또 1, 2초 뒤에 2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0이 나왔을 때 이 0에 대해서 요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터벌. 그럼 0, 그다음에 1, 2, 3 이게 되고 1에 대해서도 이게 또 이너 어브저버블이 구동이 되죠. 그런데 새로운 숫자가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이전에 구동되는 거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0, 1, 2에서 끊기는 게 정상이죠. 그죠? 1.5초. 1.5초면은 다음 선수가 나타나니까. 만약에 이게 1초다. 1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초면은 0만 나오겠죠. 1이 나올 틈도 없이 그냥 다음 선수 등장, 다음 선수 등장. 그냥 한 사람은 숟가락 하나 먹고 나가고 숟가락 하나 한 숟가락 먹고 나가고 한 숟가락 먹고 나가고 대기실에 손님이 있을 수가 없죠. 대기실에 손님이 이제 멀지와 큰 캣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대기실에 손님이 있는 형식이고 스위치 밉은 대기실에 손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다음 선수가 등장하면 손님이 등장하면 이전에 있던 손님은 나가야 돼요. 예제를 보면 Hello, I made a document cli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큐먼트 방식이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동작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3초 다큐먼트의 클릭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있어야겠네요. 콘솔에다가 아웃풋 하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내용을 보면은 다큐먼트에 클릭할 때마다 스위치 맵 해서 요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Hello, I made it 이렇게 되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인터벌을 근데 인터벌을 3000을 주고 있는데 3초마다 여기에 나오게 되겠네요. 또 다큐멘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큐멘트인가요? 그러면 3초 뒤에 Hello I made it 나왔죠. 그리고 또 3초 뒤에 Hello I made it 3초 간격으로 이 문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클릭을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클릭을 해버리면은 이 클릭한 순간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이전에 있는 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요. 넣을 수가 없죠. 이제 3초 넣었죠. 이거 내가 제일 마지막에 클릭한 게 얘를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또 클릭해버리죠. 그러면은 얘 또 끊겨버려요. 얘는 끊겨버리고 새로 클릭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클릭한 지점에서 다시 3초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여기 스위치 맵입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또 result select 요 function select result select도 볼까요? 여기 뭐냐니까 이번 스위치 맵에 project function이 있고 그리고 result select 마찬가지로 func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 있고 이 function에 그거는 이렇게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같이 예제를 한번 보죠. 이제 세 번째 예제입니다. 타이머고 이제 0에 시작을 해서 5초마다 얘는 밸류를 이미트합니다. 아니, 처음에 제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0이 튀어나오죠. 얘는 그죠? 그리고 5초 뒤에 1, 또 5초 뒤에 2 이렇게 넣겠죠. 그런데 스위치 맵에서 어브저버블에서 인터벌 2000 인터벌이 2초짜리가 하나 시작이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다가 그 밸류를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아웃 밸류, 이너 밸류, 아웃 인덱스, 이너 인덱스 아기먼트가 여기 뒤에 전달되게 되는 건데 요게 위에 방금 요겁니다. 그래서 result sel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션 펑션에서 두 번째 나오는 아기먼트, 두 번째 아기먼트 인 펑션 요것을 result select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기 펑션에서 보면 이렇게 아규먼트가 아규먼트의 아규먼트의 아규먼트 그러니까 펑션의 파라미터의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복잡하긴 좀 복잡한데 펑션이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가 펑션이고 그 파라미터가 펑션인데 그 펑션의 파라미터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out value, inner value, out index, inner index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온 김에 한번 보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요거 여기 더 보기 좋겠네요. 보면은 어쨌거나 0에 대해서 이게 시작이 될 거고 5초 뒤에 1에 대해서 이게 시작이 될 거고 그죠? 또 1.5초 뒤에 나오는 아니죠. 15초 뒤에 15초 뒤에 나오는 10초 뒤에 나오는 2에 대해서도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럼 서로 겹치잖아요. 겹치게 되니까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웃풋 밸류는 얘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이너 밸류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고 아웃풋 인덱스는 얘가 튀어나오는 순서 튀어나오는 값의 인덱스이죠. 제로의 인덱스는 제로, 1의 인덱스는 1. 그러니까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숫자니까 별 의미가 없죠. 숫자 외에 다른 데이터라면 의미가 있겠죠. 인의 인덱스는 얘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2초 뒤에 처음 튀어나오는 0에 대해서 인덱스가 1, 0. 그죠? 4초 뒤에 나오는 1에 대해서 인덱스는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덱스와 그 값이 동일한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값을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아웃풋 밸류가 0일 때 이너 밸류가 0이고 인덱스와 이건 같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인덱스와 밸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두 번째 inner value가 1이 되었을 때는 outer value는 여전히 제로죠. 왜냐하면 아직 5초가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outer index는 여전히 얘는 얘와 같고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와 얘는 같고 그죠? inner index는 1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5초가 넘어선 거예요. 6 이게 outer value가 1이 나왔으니까 딱 5초 됐을 때 inner value는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새로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스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웃 인덱스는 1이 됐는데 인 인덱스는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럼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인 인덱스는 0과 1을 계속 0과 1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아웃 인덱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스위치의 특징입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보면은 자, 요거는 내용을 볼게요. 일단 다큐먼트 get element by id 해서 가져오는 거고 pause와 resume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버튼이 있네요. pause 버튼, resume 버튼. 그리고 interval을 1초죠. 1초마다 map to -1. 그러니까 매 초마다 마이너스 1이 탕탕 튀어나오게끔 구성이 됐네요. 여기 인터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pause라고 하는 컨스턴트를 만들었는데 얘는 프라임 이벤트 클릭 했을 때 얘를 false에다가 맵하는 거죠. 그죠? pause 버튼에 클릭했을 때 pause 버튼 요겁니다. 요걸 클릭했을 때 false. 그리고 resume 버튼을 클릭하면은 true 이렇게 됐죠. 그죠? 글자를 좀 크기를 줄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글자를 줄여도 다 나오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두고 있는데 타이머 보니까 merge에서 먼저 pause와 resume 이 두 개의 스트림을 합쳤습니다. 얘와 얘를 합친 거예요. 합쳤고 그런 다음에 start with 시작하는 거죠. 시작 지점을 interval 요 녀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interval stream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계속해서 인터벌은 마이너스 1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 1초마다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 맵인데 해서 이제 이 두 개 합친 겁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이 녀석들이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그 녀석들이 어쨌거나 밸류에서 밸류가 밸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포즈를 눌렀으면은 밸류가 폴스가 되겠죠. 그죠? 폴스가 되어서 여기 아니라 요게 구성이 될 거고. 그죠? 리줌을 눌렀으면은 얘가 트루가 되어서 트루가 되고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트루가 되어서 인터벌 요 녀석이 여기 있는 인터벌 스타트 위디 인터벌 마이너스 1 1초마다 마이너스 1이 통통통통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퍼즐을 누르게 되면은 텅 빈 엠프티. 그러니까 엠프티 우리 이전에 봤던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어버저버블입니다. 그래요.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스캔, 스캔은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죠. 어큐뮬레이트와 크런트 해서 크런트 값이 있다. 있다고 하는 말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어떤 값이거나 하여튼 0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럴 때 크런트와 어큐뮬레이트를 합쳐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이 경우에 여기에 구동이 될 그 구동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기 아니라 여기 되겠죠. 그렇죠? 카운트다운 세컨즈 부분이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겠네. 요겁니다. 요거에 어큐뮬레이트 값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ake a while 언제까지냐니까 v가 이 값이 v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scan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scan에서 나오는 값이 0보다 클 때까지 어쨌거나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 다음에 html remaining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죠.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볼까요? 이게 아니고 이걸 JSP인 돌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console을 두고 time remaining 쭉쭉 내려가고 있죠. pause time 하면은 중단되고 resume 하면은 재개되고 이게 제로가 되면은 value가 제로가 되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value가 제로가 됐을 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take while이에요. take while은 value가 제로 혹은 제로보다 클 때까지만 여기 되고 제로 이하로 내려가야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인터벌은 더 이상 구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예시입니다.